그 작년에 팬들이랑 태국 여행 와 30주년 기념으로요? 네네네. 그 팬클럽 분들이 좀 많이 적극적이셔서 언니 언니만 30주년이 아니에요. 작년이 30주년이었거든요. 우리도 30주년이구나. 우리도 30주년. 그렇죠. 언니는 게스트로 따라와 주세요. 언니는 우리 여행에. 언니는 우리 삶에 뭐 사운드 트랙을 만든 사람이요. 이런 식. 그래서 네, 그리고 조용히 예, 따라왔었죠. 맞다. 아니 몇 분이나 가셨어요? 쉽지 않은 여행이고 국내 여행도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팬들이랑 약간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었던 것 같은데. 그 이후에 어떤 막,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. 요번 그 기자분들을 이렇게 뵀더니 네. 그런 팬클럽은 듣도 보도 그렇죠. 못했다며. 와 제주도도 아. 가고요. 어, 네. 제주도도 가고 팬들이랑. 네 팬들이랑. 근데 그냥, 그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게스트. 네. 그러니까 꼭 따라가세요. 그분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아, 가세요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 그분들은 또 얼마나 준비도 어찌나 철저하게 하셨는지.